오늘 본문의 요지는 유마일경 가운데 방편품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처님 때 부처님이 제세 시에 비아리 대성 중에 유장자하니 한 장자가 있었으니 이름이 유마일이라. 이증공양 제불하여 일찍이 한량 없는 모든 부처님께 공양해서 심식 선본하며 깊이 선본을 심었으며 착할 선자 근본 본자에 그 마음을 아름답게 쌌으며 그 말이죠. 등무생이나야 생사가 벌리 없는 이치를 깨달아서 변제가 무해하고 그 무궁무진한 변제가 있었다. 유의 신통하며 매우 자유자재했으며 체득 총지하야 총지를 얻어서 다란이를 얻어서 말이죠. 횡무소회하며 두려운 바를 없음을 얻었으며 항마 노원하여 마군을 항복해서 입심법문하며 깊이 법문에 들었으며 선어지도에 반야바라밀에 통달방편하여 방편을 통달해서 대원성취하며 명요 중생이 심지소취하며 밝히 중생이 마음 가는 바를 알았으며 능히 모든 중생의 이근을 알았으며 영리한 기릉인지 어둔한 그런 근기인지를 잘 알았다 그랬습니다. 중생을 제도하면은 이와 같은 지혜가 없이는 제도를 못합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이 아무리 가난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타인을 위해서 덕을 베풀지 아니하고 남을 돕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어요. 탐욕스러워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노부모에게, 가난한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덕을 베풀지 않고는 결코 아름답게 생을 마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한량없는 방편으로 요익 중생이라라. 중생을 이익하게 했더라. 그러므로 그러한 모든 방편으로 현신유지랄세. 이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이 길교로 그 병을 빙자해서 국왕 대신과 장자 거사 바라문 등에게 모든 왕자와 관속 등 모든 사람들에게 병문안을 온 사람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였다 그랬어요. 이니 신절로 광이 설법하되 그러한 병을 빙자해서 널리 설법하되 제인자여 시신은 우리의 육신은 무상무강하며 강한 것이 아니며 항상한 것이 아니며 지금 여러분의 육신이 강한 것이 아니요 항상한 것이 아니다. 한 시간 전부터 지금은 많이 썩어버렸다 그 말. 한 시간만큼 썩어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좋게 말해서 늙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한순간 노노치 않냐고 계속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뜬구름 같은 것을 뜬구름을 의지해서 인생 문제를 말하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이에요. 태평양 바다 위에 물거품이 일어서 태평양이 즐거워하나요? 물거품이 사라졌다고 해서 태평양 바다가 슬퍼하나요? 우리의 육신은 뜬 구름처럼 왔다가 뜬 구름처럼 가는 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